제발 가라 그러는데? 안 가도 돼? 대신 여파를 달라고. 아, 이따가 그 길 건너 계신 분들은 다른 거는 우리가 안 말해 여시라도 하나 먹어요. 구경감으로 비싸지도 않아. 원래 2만 원인데 오늘은 만 원에 줄게. 안 비싸?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파한 거는 일반 여시 아니고 봄 여시입니다. 호박이다 알지요? 예, 설을 맞이해서 예, 설 명절에 독담하잖아요. 건강해라, 장가가라, 뭐 오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독담한 뒤 우리가 하는 것도 오늘 여러분들 다 오늘 집안이 잘 되고 우아 넘고 우리 또 자동차 요즘 겁나 많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집안에 뭐 우환이 있거나 뭐 나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다 해결돼 갖고 좋은 일 가득 되시고 그리고 요즘에 또 어려우니까 취직 안 되신 분들은 취직 얼른 되고 그리고 오신 분도 우리 군포에서 오시거나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군포 반을 오시고 오면요 전국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오늘 설 이튿날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보시고 각설이 공연을 합니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 자리 흔다. 살기 어려운 이 시국에 각설이 타령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해물이 찾아옵니다. 아주 까리 같은 우리나라리 깨살구 같은 우리나라리 곱디 고운 우리나라리 나리 나리 개나리 병아리 잡는 데는 토끼가 됐바 고래를 잡는 데는 바늘이 됐바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을 보내라 품바 자리 한다. 범 없는 산 중에는 여신놈이 됐바 고래 없는 바다에는 갈치가 됐바 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을 보내라 품바 자리 한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끝날 때까지 즐거움 가득하시라고 일단 노래 한 곡 하면서 각설이 공연 슬슬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거리가 거리인 만큼 거리 두 개를 좀 실천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참 좋겠네요. 자 먼저 우리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 오이란 노래 먼저 하면서 여러분들 모실게요. 이걸로 준비를 안 해갖고 자 이게 참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이게 리모컨 누르니까 에코가 넣었다 빠졌다 그러네요. 자, 먼저 우리 조항조 씨 노래 오이란 노래 한번 보내드리면서 자 공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나 큰일 났네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너무 못 들이다 자 공이 여기 있네요. 자 조항조 씨 공이 한번 갑니다. 렛츠고 가자 태규씨 내가 지구하는 줄 알았어. 내가 지구하는 줄 알았어. 가슴에 군침도 없고
옹이가한테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옹이가한테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인사는 존경할 거야. 아니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게 아무리 그 각성이 풍발한다 하지만 사람이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 어디 가나 그래야 우리 한국 동방 예의치고 또 설 아닙니까? 어저께 설, 오늘도 설이지 뭐. 그저께는 설 이브고 오늘은 이제 설 다음 날이고 내일도 수요일이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각선이 공연장에 찾아오신 분들 그럼 저렇게 뒤에서 쳐다보시는 분들 하여튼 차려 다시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즐겁게 놀다 가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면서 자 그러면 신나는 노래 한 곡 한 말과 해볼까 해갖고 신나게 한번 해봅시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 설날에는 아무래도 즐거움이 가득되는 분위기가 가족끼리 노는 거 이렇게 또 명절날 같이 어울리고 더울리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즐거운 노래로 한 곡 세 곡 보내드릴 테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은 뭐 가까우시 계신 분들 있으면 몸이라도 약간 좀 움직여보시오. 예, 왜냐면 너무 이렇게 요즘에 자동차가 흔하고 요즘 사람들이 걷지를 안 해갖고 뱃살도 많이 나오고 성인병이 막 그렇게 또 콜레스테롤인가 그것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좀 움직이시면 예, 몸이 훨씬 더 가볍고 예, 이따 저녁에 가실 때 또 기분이 또 마음이 가뿐해지고 그러면 또 기분도 건강하게 째집니다. 그래서 자,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라고 자,
적정도 하시고 소장에 저기 이쁜 사부님은 참 좋겠어요. 신랑 잘 만나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나는 신랑이 잘못 만나고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데 참 하트 하트 해줄게. 아이고 하트 하트만 해줘. 하트 하트 100번 할게. 100번 돈 안 준 거 다 필요 없어. 돈 준 거 필요 없어. 그리고 각사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예, 약간 좀 모자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를 해서 아이고 뭐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냐 그런 말을 하시는데 다 이게 놀자고 하는 거지. 그 우리가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장난쳐. 다 요즘에 웃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송에 코미디 봐봐. 김이 하나도 없는데 웃고 하잖아. 그거보다 우리 품바들이 재롱 떠는 게 훨씬 좋아. 그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편하게 보시고 예, 같이 놀자는 말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요즘에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사랑이 부족해. 왜냐면 친구들께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나. 옛날에는 애를 겁나게 나갔고 형제도 우애 좋고 다 있는데 요즘은 전부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애가 싸가지도 없어. 아버지 엄마보다 제일 최우선이 누군지 아요? 애새끼야 애새끼.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서 싸가지 없어갖고 자기 밖에 몰라.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모두 나와서 사랑받지도 않는 거 부모님 패죽이고 막 부모 월투 뭐냐 재산 주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다가 재산 안 주면 막 그냥 떨어죽게 이런 거보다는 돈이 없어도 옛날 우리 사랑까지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사랑이 좀 충만 많이 부족을 해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막 사고가 막 생기잖아요. 이기주의.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모두 모두 하여튼 사랑하시고 어저께 서울이니까 서울 맞이해서 새해 그 다짐을 하잖아. 항상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여러분들 가족 주변 분들 가시는 형제지간들 그리고 다 이렇게 전부 다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하시라고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 저 주시는 거예요? 저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어. 아우 세상에 얼마나 멋있어. 아, 뭐 이런 걸 또 줘. 보고 배우는 거 없냐? 보고 배우는 거 없어? 예. 아 노래. 예? 안 보이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돈도 아닌 놈이 말 그렇게 말하네. 누구요? 아니, 나를 관리하려고 그러네. 아,
아, 국보 신문이요? 난리야. 국보 저런 게 없는데 왜 안 좋지? 아, 그래요? 국보가 제일 큰 도시네. 오빠, 국보가 최고, 국보가 제일 좋아. 국보가 제일 좋아. 반월. 반월 좋아? 반월. 자, 비음 맞추기 힘드네. 어떤 놈 참말로 하시지. 한 놈만 더 비음 맞추라면 뒤지거든. 자, 우리 반월이 최고입니다. 내가 반월로 와보니까요. 공기 좋더라고, 물 좋고, 이런 데가 딴 먹는 데가 없어.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았다니까. 아,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저를 가셔가지고, 아, 노래한테 또 되겠네요. 현타강에도 있고,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알았다니까. 우리 경기도 하고 최고로 좋은 공포, 여러분들 많이 좀, 많이 좀 오셔서, 예, 네, 지역 경계를 위해서 많이 사랑해주시면서, 먼저 하트, 우리 한국 학원, 자, 군사망아, 이것도 한번 해보려니까. 자,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놀다 가시고, 하여튼, 스트레스, 아주 나쁜 일은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다 주세요. 지금 오늘, 설 다음날 다 저한테 주시면, 그런 걸 쫙 내가 딱 묶어가지고, 저기 군포 반을 호수로 퐁당 던져보려니까, 그런 거 내일 건데, 스트레스 딱 없고 조용히 사시면 돼. 그래서, 하트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하트 언니, 내일도 와. 그리고 모레도 올래? 모레도 강원에서 가자. 어? 강원에서 가자. 아, 그래? 월요일 날 와? 월요일 날은 이쪽 오면 나 없어. 한 새벽 3시 와. 그러면 있다. 자, 그래서 하트하트. 자, 갑니다. 렛츠 고! 요거는 귀엽게 해야 돼. 노래 귀엽게. 오케이. 귀엽게. 깜찍하게. 깜찍하게?
돈 주지 말고 알았지? 미안하잖아. 자꾸 해드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하는지 할 테니까. 이번에 군사랑아! 자, 너 군사랑이니까 여기가 어디냐? 군포 바늘 호수. 그래서 군포 항아. 군포 항아. 됐나? 우리 바늘 호수 항으로 해서. 그렇죠. 모임을 쫓아야지. 군사랑아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애초에 뭐 가자.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래요? 우리 작은 거의 감독님. 자, 이쪽에는 우리 또 아주 못쟁이. 일어나봐. 자, 몇 시 대가리. 자, 일어나세요. 감독님. 자, 여기 앞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진짜 유명하신 감독, 장철모 감독님. 박수 한번 자, 여기 누구냐? 여기는 누구냐면, 우리 그 카페 운영자님, 우리 도입동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분은 누군지 알아? 이분은? 이분 내 마누라야, 마누라. 여보, 사랑해. 다시 여러분 둘이 짝이야, 짝이야. 다시 내 마누라는 여기 있네. 여보, 자고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여기다 자지 말고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졸고 졸지 말고 있어. 졸고 앉아있냐고. 아이고, 옆에 나가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졸고 앉아있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오늘 내 어저께가 설날이고, 오늘 설 이튿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움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즐겁게 살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밥 먹고 나서 내가 얼마 있다 뜨니까 후배 선보시 너무 올라가고 밥 먹는데 소화가 안 돼서.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도 말했잖아,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입니다. 그놈의 씹어먹을 돈 아끼지 말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을 하고, 예?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아,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집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박남시 김작가 자녀 경례. 어떤 놈은 활자가 도와서 고기 눈치 높은 집에서 부경만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건만은 오늘 같은 좋은 날 이렇게 구경 들어왔건만은 어떤 여는 활자가 들어와서 활동객들을 떠돌면서 오늘도 무사들에게 웃음과 노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박수드립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손으로 나는 우리네 인생 잘난 사람 또 잘난 사람 모두가 한번 하면 그만인 것을 죽자 살자 욕심 부려 그런 말이요. 끝까지 거 아무 소용 없더라. 돈은 그렇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부디 부디 행복하시고 여러분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구에게 원망하니 너
여러분들이 돈을 주시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팍 드네. 저기 아까는 솔직히 한 마음 넣었다가 돈 주기 힘이 팍 드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거리가 모이니까 좀 좋긴 하고 힘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자 노래 한 곡 더 불러고 오래간만에 각설의 탈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엊그저께가 설날이고 또 내 오늘 새해 이제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지만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뭐니 뭐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요 제일 좋은 얘기가 건강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그겁니다. 그만큼 좋은 덕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끝까지 여러분들 약간 좀 그렇게 보여도 저희도 많이 여러분들께 복을 드리라고 저희가 전국 팔도를 유람하는 것이 뭐냐면 여섯 팔로 저희가 전국 팔도를 유람을 하지만 그래도 제일 큰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오신 분들 지역마다 저희가 장구 치고 불 치면서 꽹과 치면서 짐을 치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집구석에 복이 들어가라고 저희가 빌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박수 한번 딱 쳐봐. 그래야 복이 들어가지. 아이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딱 불러고 나서 자 여러분께 복을 한번 드리고 네, 오늘 여섯 개 설날에 복을 한번 드리고 나서 자 그리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하여튼 사람이 온몸에 고장나면 안됩니다. 나이가 50당 넘어보면 지천명이 돼. 전부 몸이 아파.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85인데 깜빡깜빡 합니다. 지금 제가 노래를 생각이 안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하여튼 절대 고장나지 말라고 이 노래가 딱 같아요. 애기 언니 하여튼 잠 깨시고 이? 알았지? 어저께 언니 집에 잠 안 자고 뭐 됐냐? 잠 안 자고 어디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장나지 말라고 좀 된 건데 우리 나오나시면 고장나지 덕시게 시계는 저울은 계속 흘러가지만 시계는 다 멈추잖아요. 여러분들 일생에서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시간은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마음이 우쭉하거나 괴로우신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같은 각설이 재롱 떠는 거 보시면서 힘내시라고 자 고장난 벽시계 갑니다. 렛츠 고! 역시 개는
제발 좀 나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때 우리가 뭐 유명할 수 있냐? 아이고 하여튼 말 하여튼 들어간 걸 안 듣고 만들어간 거 그렇게 들어. 거리 두기 좀 해주세요. 떨어져, 붙지 마, 붙지 마. 지금 난리구만. 떨어져. 떨어져. 많이 떨어지 마, 조금만 떨어져. 예. 자, 그러면 뭐 다 죽은 척. 좀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밥 먹고 있으면 뭐 너무 올라가. 오빠 이쪽으로 가. 자, 저쪽에 물 한 잔만 줄여줘. 그리고 자, 좀 떨어져 괜찮아요. 예, 보통 우리가 그물을 못 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붙는 거는 집고 가, 다음부터 붙는 거는, 붙는 거는 집에 가서 다음부터, 집 붙지 말고.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캔디 품만으로 했는데, 자, 이건 또 딴 음악을 한다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집고 속에 모아놓고 어저께가 설 연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 예, 말씀해주세요. 와, 로직도 최고! 난 또 물 먹는데 밥 쓰면 저런데 또. 정신 물 또 못 먹게 하고 있지, 아니지? 얼굴이 예쁘다! 물 좀 먹자, 아니다. 자, 요번에는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 뭐냐면, 어저께가 설이니까 하는 겁니다. 저 설 안 하면 이게 안 해요. 왜냐면 노래하고 하는 게 더 신나지만, 이거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렵잖아요. 지금 코 보시기 때문에, 지금 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정으로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용병한테 걸려갖고, 고치도 못하고요. 그래갖고 참 문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뭐 나오잖아, 백모가 나오잖아, 그게 싹 나와서 전 국민이 싹 몸 안에 좋은 기가 딱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나 마스크 벗고 이제 활동할 날을 기약을 하면서, 예? 여러분 마스크 벗고 싶지 않아요? 벗고 싶으면 돌아오면 돼요. 벗고 싶잖아. 그러니까 지금 벗지 말고 나중에 잘 이제 없어지면 그때 마음 편하게. 각설이도 왜 솔직해요? 요즘 각설이들 많이 지금 공연하죠. 왜냐면 어떤 공연? 실내에서 공연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어. 실내 공연은요. 저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지랄해도 재미가 안 나. 각설이 품바 공연은 멀리서 밖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 맞아요? 안 맞아요? 밖에서 봐야 돼. 그럼 그게 재미있지. 실내에서 보면 뭐 재미있냐.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 나쁜의 건 다 물러가고. 아이고. 까볼 거 없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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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갔다 길 건데? 그냥 해. 그냥 마시고 와. 나는 마세요. 제가 지금요, 제가 상태가 제가 지금 갱년기에요, 갱년기. 땀이 확 올랐다가 찍었다가 갱년기고요. 여자분들 내 말 알죠? 남자들은 몰라. 내가 지금 갱년기야. 그래서 지금 뭔 약을 먹어야 되는데 태반사를 먹을까? 뭐 좋은 걸 먹을까? 확 올라갔다가 확 찍었다가 남자 먹으면 돼. 어? 남자 먹어. 남자 먹으면 돼? 봐라, 전부 다 상했지. 먹을 게 뭐 있냐. 야, 다 상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 복도록 하시라고. 자, 이번에는 각설이 타령으로 한번 여러분 축원 한번 해드릴게요. 축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는 축원 한번 해드릴게요. 아, 자, 여러분들께 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처님께, 신령님께 다 비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 행복 가득하시라고 빌어드릴게요. 부처님. 아니 이거 내가 무슨이야? 니플 어디 갔냐? 다 받고 우리가 다 해야 돼. 다른 데는 해주는데 우리가 다 니 먹고 누르고 노래 부르고 다 찍고 다 혼자 다 해야 돼. 왜냐면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지지신 하나님께 부처님께 비나이다 연복은 웃고 들고 인복은 걸어들고 물복은 흘러들고 뒷보기복은 기어들고 성제 당산신 서바후백제 당산신 남방석제 당산신 백바국제 당산신 중앙황제 당산신전으로 1년은 몇두 달 과적은 열섯더라 정치로라 이파로라 상구어라 사하시워라 우동지야 육서따라 주나치던 모군에도 다 없애주고 관제반란 삼대구설 부부이별 재핵질병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가정 행복하시고 1년 12달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여기 있는 그지 품박 각설이 콩깍지가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무릎 꿇고 빌어드리라니까 그냥 잊지 말고 박수라도 얹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각설 타요. 좋아. 액체 갑니다. 레지고. 하느님 고마워요. 아, 너무 잘해요! 이것들은 까먹었지, 무슨지 모르지? 최고다!
같은 게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 모르고 시험 아가 대가리 자꾸 흘리네. 그러단 말에 아니 설라고 해가지고 좀 바꿔봤는데 괜찮아요? 이쁘지? 어? 여자의 결심에 모자라니까. 이건 조금씩 나 다음에 본다. 근데 콜라 먹고 할까 뒤져서 그러더나. 내가 지금 살 빼고 있구나. 살 빼면 이게 다 뒤져서 이제 수영복 입고 국내 최초로 이제 수영복 입고 한번 해볼라. 걸리지 않겠지? 지금 이제 뱃살 때문에 안 되고 좀 빼먹게 보여줄게. 어떻게 빼냐? 2024년에 그때 3년 있어야 돼. 선생님 우리 복합진이 폼이잖아. 걸리죠? 예, 너무 또 난하게 하면 아무리 해도 유튜브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너무. 아유, 무슨 머리가 내려오니까 머리채 하래요. 이거 아니 캐디님이 미친년 머리가 금이라는데 쭉쭉 다 멀었네. 가져요. 아, 캐디님 거 이거요? 네, 아니 이걸 이거 한번 좀 더 입어보니까 다이아야. 아 이거 거울이 어떻게 입고 나 깜짝 놀라겠네. 모자라고 있어. 아 이쁘다. 아 이뻐? 여기를 이렇게 귀에다 넣어. 네? 이렇게 팔을 치고 하라고 해. 지금 파면 안 돼. 왜냐면 지금 마이크가 있어갖고 파면 안 돼. 우리도 무조건 이쁘게. 뭐 하려고 했는데 저것도 다 까먹었네. 뭐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가스를 타도 재미가 없어. 재밌는 건 뭐냐면, 예, 네, 저걸 해야 재밌어. 네, 필요 없고. 하리님이 미녀를 좋아하세요? 아, 아유, 그래요. 아, 미녀는 할게. 그래. 맨날 가요는, 맨날 들어. 가요는 텔레비전도 나오고, 어디다 다 나와. 정동에, 정동. 정동? 방금 했는데. 자, 그럼 이번에 미녀 한번 할게, 미녀. 우리 가락은요, 참 좋아요. 옛날부터 설 명절, 추석 명절에는 우리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대보름놀이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미녀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어저께 설이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는 설 2부고 오늘은 이제 설 다음 날이네요. 내일까지 설입니다. 사연이 그냥 다 노는 게 아니라 설이에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 그렇기 때문에 못 오시고 이런 멀리 오신 분을 위해서 나라에서 길게 설이 아니야. 설 사이. 뭔 말인지 아냐? 딴 때는 설! 요거는 과연 못 가! 그니까 서, 얼! 오케이? 뭔 말인지 모르는 것도 집에 가서 이제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미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우리 또 화리님이 들어오시니까 참 좋으시네요. 좋네요, 기분이. 아유, 시킨데 다 우리 또 해야죠. 자, 그러면 미녀가 있는데 자,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 자, 또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미량! 아니다. 그리고 뱃노래! 릴리리야! 이걸로 한번 찍거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정신이 없어. 오래간만에 해도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쁘다! 이쁜데 알았구만. 섹시하다! 섹시한데 안 닿게. 아, 참 미치겠다. 어머, 뭐지? 우와! 우와! 허리가 아파서 동생 못 하고. 아, 진짜. 이거 예전에 잘했던 내가. 생리하냐? 아, 생리 끝났어요. 맨날 생리한 얘기 하는데? 그거는 실망할 때만 생리하고, 밖에 나오면 생리 안 해, 이제. 자, 그래서, 자, 미녀맨 한번 갈게요. 우리 환희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카페 회원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맙고, 우리 각설이 품바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다 힘들지. 왜냐면, 공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든데, 네. 여러분들 이런 장소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그냥 돈 말고 박수 쳐주면 우리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각설이 품바님한테 박수합니다. 모든 우리 품바님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층이 품바 아시죠? 삼층 품바님이 지금 저랑 예전에도 그 진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혈소판이 지금 부족해갖고 A형 혈소판. 지금 그거를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진짜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막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몸이 아파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서 혹시라도 A형, 예. 혈소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유튜브로 보시고 우리 또 함식이 품바를 아시는 분들 각설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그 뭐지? 그 해피님이 지정 혈소판 아 지정 혈소판이 나갔고 A형입니다 그걸 어디다가 하냐면 유튜브로 보시면 우리 해피 뭐지? 포카
해피 바이러스로 것처럼 보시면 거기 연락처가 있거든요. 불러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 동료 우리 삼촌이 품바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AM 같은 죽였어 줄 수가 없으면 나는 뭐냐면 형이 틀려잖아. 형이 틀려요. 오형이거든요. 줄 수가 없어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그렇게 드리고 자 미안 갈게요. 감사합니다. 나오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 뭔 또 아까 돈 주고 또 쓰고 그래.
그러지 말고 지갑을 줘, 지갑을. 가져와. 그럼 지갑. 지갑. 우리 언니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이렇게 힘들게 벌어갖고 이렇게 다 주시고. 아, 사랑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고. 어떻게 고마운 대답으로 어떻게. 혼자 살죠? 여기 있어. 민자 있지? 되게 좋아하네. 되게 좋아해. 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요,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흥을 돋궈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참 돈이 참 뭔지 참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돈을 받아도. 목소리님이랑 목소리입니다. 참 좋습니다. 아, 그럴래요? 아, 그러면 그럽시다. 예, 네, 이번에는 한번 나오시죠? 예, 네. 자, 우리 또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목소리 부수님이. 예. 놀이마음 재미없잖아! 잠도 치우는 거 엿동안 사람 좀 그래! 걱정하지 말고! 들어간다고 니들 옆으로 줘! 비싸지 마! 이 정도 갔으면 하나 편하면 되지 뭐! 하나 원래 5,000원이고 두 개 만원인데 오늘은 두 개 5,000원 네 개 만원. 김수요! 예. 김수요님도 한번 해볼래? 김수요 뭐? 어, 그래? 목 잘 쳐? 나와 뭐. 이 시대 최고! 아, 일로 와. 한번 나와. 그래. 이렇게 한번 유튜브 나오고 이제 어디 나오냐. 호야! 호야? 호야! 호야요? 호야 좋다! 가자! 호야 포식으로? 호야 빈지게! 근데 손방이 어디 가냐? 가자! 아 요거 호야 빈지게 오장경! 한 분이 있는데 요즘에 각설회들 있잖아요 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요즘에 취미로 아시죠? 북창고를 많이 배우셔. 여러분들도 혹시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나 집안에 우울하거나 답답하신 분들 복장고 배우세요. 참 진짜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취미를 가져야 돼. 맨날 돈만 벌면 살겠냐 하고 취미를 가지셔야 하고. 자, 여러분들 일단 박수 한번 주실래요? 잘 치면 여러분들 박수 주시고. 네, 얼마나 참 잘 칩니다. 그래서 자, 노래를 호야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걸 쓸래요? 자, 얼굴은 빼고. 네. 자, 일단 세 분 준비됐으면 준비 말씀하세요. 네. 나 좀 쉬자. 아이고, 힘들어. 네? 자, 일단 금방 갈게. 자, 그리고 이거 맞아요? 디스코 3번이요? 내주세요. 3번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일단 달려! 인사! 봅시다.
주세요. 아니 도하면 이제 병원에 신경하고 왔어 안 되겠어. 어떻게? 아니 힘들어. 아유 힘들어. 어떻게 한 번 더 보시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봐야겠네. 우리 올라 오세요. 어? 빈지게 뭐 애만 있잖아. 빈지게 하나 맞아요. 빈지게 너무 너무. 야이씨. 어차피 하는 게 많아 보여. 오빠서. 오빠서. 우여우 벗고. 유튜브 보면서 한 달.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잘하시네요. 지금 왜냐면 음악 소리가 좀 작으니까 이게 소리가 묻혀서 안 들려요. 그렇죠? 제가 알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딱 크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저것들 와버리면 또 팍! 해버리니까. 여러분, 예, 다 이해할 거 말고 대신 여러분들이 박수 줘야 돼요. 자, 집단 박수 감사합니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즐거움과 함께 각설이 마당은 우리 통밤만 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같이 즐기는 마당이 각설이 마당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각설이 잠깐 봐가면 아유 저것들이 이상한 말만 하고 재미가 없다 야한 말만 한다 그러지만 한 시간쯤 우리 공연을 보시면요 좋은 말도 속해 있고 진짜 괜찮은 말도 많이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우리 통밤 각설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 메뚜기도 환철이라고 해서 엿을 먹어야 됩니다. 엿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메뚜기도 환철이지. 우리가 여기서 누가 월급 받고 있습니까? 뭐 퇴직금 받고 있습니까? 엿 하나 팔아서 우리 식구들 여섯 명 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이런 직업이니까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고 오신 분들 어차피 여기 놀러 왔으면 5천 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50만원 쓰라고 합니까? 뭐 5만원 쓰라고 합니까? 단돈 5천원 놀러 오신 김에 고생한다 이렇게 여태까지 봤으니까 재밌다 그래서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 새해 첫날이잖아. 첫날 새해 첫날은 일부러도 전화하면 텔레폰을 주는데 그냥 재밌게 한다고 5천원씩 투자하시고 그리고 가족이 많으신 분은 많아서 팔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하셨어요. 아우 진짜 젖히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발할 때 모셔야겠는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고 넘는 박달질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건강하시고, 자, 추억의 그때 노래 한번 해볼게요. 로시아에서 지금 왔거든요. 고향이 로시아입니까? 어디세요? 에? 필리핀? 아니요. 어? 우즈베키스탄인데? 필리핀? 이거 외인이냐? 이거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 필리핀에서 오신 또 일본 무용단과 함께 자, 콜라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춤을 치고, 노래 부르고. 제목은 뭐냐? 사랑아!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진짜 행복하고 좋고 기분 좋지만 사랑 또 하면 머리가 아프고 막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은 우리 영준 씨가 부른 사랑아 그놈의 시범으로 사랑아 이걸 한번 해서 여러분 보시고요. 자 음악 갑니다. 계속 신나게 할게요. 자 출발 렛츠 고!
챙겨 밤마다 돈을 보라고 전화 돈을 보라고 백엔딧이 다 젖는단다 좋다 공명권도 언제 가는지 아주 분이 세트 요정하지 감기도 지워지게 했네 아자 사랑아 씹어먹을 그놈의 사랑아 척초를 자꾸 가는 게 나무님 돈을 못해 지금도 내 마음 알고 있겠지 당신 말을 기다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아 씹어먹을 그놈의 사랑아 나를 두고 말하는데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백엔잎이 네. 다 끊는단다. 쌀이 꽃도 언젠가 시들겠냐. 향기도 날아가게 했지. 사랑아! 받으면서 날 찝찝하네. 골목에랑 만났다. 예, 아유. 진짜 고생 이렇게 움직이니까 뱃살이 하나도 없잖아. 아, 움직이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우리 찍을 수 있다. 언니 노래하는 거 너무 귀엽게 좀 이제 하고 여기서 한 번 준비하니까 일단 줍시다. 한 사람 잡고 가면 집이 있냐? 아이고. 자, 골목길. 템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번 감아요? 아, 여자친구 많이 본 사람들 두번 감아, 세번 감아, 네번 감아 힘을 우리 올려야죠 네? 댄스요? 예. 아, 우리 자가리님 댄스는 배울 수가 없어 어떻게 춤을 춰 이렇게 나, 어? 폭립 댄스? 아니, 폭감이 댄스 아, 내 댄스? 나는 댄스가 없는데? 있어요? 나 댄스나 치는 건 난 옷 벗어야 댄스가 되거든요 벗어요, 벗어라 이건 좀 안 해보자 니가 반이야, 진짜. 자, 그래서 골목길로 한국 하고 여러분 인사드리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 또 여기 자리에 주인공, 여러분들 또 영심한 꿈바와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예, 내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외롭고 여러분들 좀 후회지 없으신 분들은요,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기 군포 반호 호수로 오시면요, 여러분들 즐거움이 가득하니까 놀러 오시고요. 자, 마지막 곡으로 이즈미 골목길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 축복 가자! 골목길에서
왜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원래는 좀 안에서 보셔야 되는데 또 안에 있으면 어떤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거기서 멀리서 보세요. 네, 절대 굳지 마세요. 끊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자, 목표인! 빨리 하자.
얼마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이상하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냥 견디우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주셔갖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하는 것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 겨우 네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네. 아, 말장님 신청하세요. 사랑 참. 아, 장인정. 영자. 어? 영자는 블라비. 영자는 블라비? 어, 스타일이 좀 틀리네. 여기는 딱 보니까, 남자가 해주는 걸 좋아하고, 요거는 지가 올라타는 걸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노래 스타일 보면 알아.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한쪽으로 해봤냐. 자, 그러면 먼저 사랑 참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투박하고 좀 불러갈게요. 왜냐면 너무 또 늦으면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맨 친한 이름에는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자 그리고 뭐라고 쪼꼬 하나? 사랑창 불나비 정신없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이 없어 한 번에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거? 노래 두고 시청했는데 금방 하나 까먹었네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아까 저기 하나. 군산 하나? 하나 3천원 드려 군산 아까 했어요 아니 뭐 네, 아, 어? 불나비 오케이. 예? 고창에서 왔어요. 노아진님. 아 노아진님 아까 안 했어? 예, 안 했어. 고창에서 왔어. 아까 했는 거 같은데? 아 그랬다. 받은 적이 없는데? 아 이만. 네. 알았어. 고창에서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알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하는 손님이다. 그때 아 아세요. 그럼요. 저는 먹고 먹튀 아니에요. 절대 먹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먹고 튀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다 해드릴게요. 세고. 괜히 말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사랑차 먼저 할게요. 자, 먼저 하고, 우리 그, 신나니까 계속 빼고, 사랑차, 그리고 고창에서 왔어요, 언니. 그 다음에, 제일 신나는 불나비 이렇게 할게요. 됐죠? 네, 잠깐만. 영자 불나비. 네, 그럼요. 그 다음에 갈게요. 그치고. 말자 사랑. 하시는 거예요? 아, 나 뭔가 되게 좋아. 미치고.
사랑이 넘어지고 더 가까이 더워지 사랑 정신을 바라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파서 시린 것이 있었다면 사랑 정신들네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찾는 게 더 쉬워요 말고 그냥 하나를 해 알았지? 그렇게 하면 사람도 아닌가 알겠지? 자, 자 농담입니다. 자, 신나게 할게요. 갈게요. 갈게요. 신나게 하자. 얼른 가자. 아 붙는 거 아니야?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주 사람은 고창에서 왔어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고
좋다고 부산에서 왔어요. 고생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런 난조 상관없어. 아니 이거 하는 이유가 뭐 신조 타고 가는 거야 지금? 아 신조 타고? 수박다고 꽃이다고 장어도 키우고 가끔씩 우양성에 Oh,
예, 자, 우리 영천만님, 저기. 마지막 거 고맙소. 아, 고맙소. 예, 하나 더 하고. 예, 고맙소 할 거면 다 하고. 나 안 할래. 하지 마세요. 아니, 고맙소. 우리 저기, 꽃꽃이분만 고맙소 하는데, 이제 새해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설, 어저께 설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팬님들한테 우리 저기 그, 이거 세뱃돈 거 하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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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맞아 그런 거 맞다 맞다 그런 거 했냐 그래서 네. 우리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디 가서 해줘 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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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 하면 이렇게 우리 팬님들이 오늘이 핑클 것 같아 그치? 예 맞아요 내일은 또 모레 또 출근 중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팬님들께 이쁘게 우리는 배우녀들이기 때문에 큰절로 인사를 영심한장 잘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릴 건데 저는 공연 안 할 거거든요. 이제 우리 캔디 분만님 내려가면 우리 정혜주 우리 캔디 분만님이 올라와서 공연을 할 거예요. 캔디 변비 가지고 화장실 똑살대. 똑살이 갔다고? 똑살. 그러면 고맙소 한 곡 듣고 그리고 우리 캔디 분만 대신에 저 공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늘 상주하고 있는 자리고 우리 여기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해서 이렇게 오신 만큼 제가 이분들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 공연했다 생각하고 자력 경계에 혹시 나한테 저기 팁 주실 분들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팁 주실 분들 없어요? 주실 분들 지금 주세요. 나 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줘. 빨리 줘. 고마워. 또 주실 분 예 감사합니다. 자 했다 생각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공연했다 생각하고 주시는 분 아유 고맙습니다. 또 했다 생각하고 봐봐 내가 대글타기 부통령인 줄 알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봐봐 그 고생하고서 느껴봤지 안 하고서 느껴버렸잖아 봐봐 자 고맙소 듣고 우리 캔디분만님 정말 예쁘고 참 잘합니다. 근데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노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양보를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런 방법 있었네요. 그러네요. 이따 오면 셋이 전화 한번 하게. 아, 그래, 그래. 자, 우리 나무님, 마지막 노래. 자, 고맙소. 행복하고요. 자, 우리 캔디분만님 한번 더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소중함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설이가 설 자리가 좁아졌어요. 행사가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카페 회원님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자, 마지막 노래로 고맙소 저희 마음을 담은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면서 콩깍지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괜찮아요, 머리? 미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몰라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보다 사람이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수치의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눈물을 감싸도 괜찮아 울어줄 사람
세상이 던져도 나와서 함께 할 거라는 그 위에 번지는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자, 박사님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캔디평가 준비 아직 안 됐죠? 한 곡 더 할게요. 한 곡 더 하고, 자, 그리고, 예, 저는 또, 예, 여러분 맞이하고, 내일까지 하니까 주말마다, 토요일날, 일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집에 있으면. 예, 요즘 답답하잖아요. 예, 그리고 훨씬 나오셔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저도 이 금방에 서랍스에 대해서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놀러 오시고. 자, 마지막 노래 뭐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 누구시냐? 저거 저거. 나쁜 남자. 예? 나쁜 남자. 나쁜 남자 할까요? 그거 할까요? 옆집 누나, 옆집 누나. 아, 옆집 누나. 형님, 옆집 누나. 옆집 누나. 님의 한계, 아, 그거 할게. 그래, 님의 한계. 옆집 누나도 하나. 옆집 누나? 또 이따 갑시다, 그러면. 아니, 지금 해줘요. 옆집 누나? 네. 옆집 누나 그거 합시다. 아니, 소개 해줘요. 예? 소개. 한 가지만 해줘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럼 님의 한 개 해줘요. 님의 한 개 해줄게요. 네. 왜냐면 너무 늦으면 사람들 빠지잖아. 멋있게 보니까 나도 늦게 가니까 새가 딱 지금 사람이 빠지더라고, 추우니까. 그러니까 옆집 다음 분으로 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 님의 한 개 한다는 노래. 그리고 함께 하고요. 네, 이제 우리 품바님을 같이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님의 한 개 한번 할게요. 마지막 노래요. 가슴에
하는 내 마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지? 우리가 뭐 팔면 진짜 우리가 거짓입니다. 절대 안 팔립니다. 다른 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안 팔립니다. 진짜 안 좋아갖고 놀다가 지금 나한테 돈도 받더라고요.